박지성 같은 거.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손흥민 느낌. 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 TV의 클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커스 로다주 박지현입니다. 아, 근데 우리 박지현 대표님 이제 로다주가 좀 안 이어진 것 같아요. 왜요? 수염을 미셔가지고. 아, 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징이신데 지금. 아, 그러니까 남 클로버분들이 네. 수염 민 모습 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보고 배신이다. 어떻게 로다주가 수염 없는 로다주는 말이 안 된다. 이러지. 실망이다. 네, 근데 네. 가끔씩은 또 이제 갈아줘야 되잖아요. 네. 깨끗하게. 그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가끔씩 네, 밀고 있습니다. 네, 좀 이모장 느낌으로 좀 네. 쉬었다가 다시 농사지시고. 아무튼 우리 박지현 대표님이 수염을 미셔서 그런지 네. 날씨가 좀 더 춥게 느껴져요. 아, 진짜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노커스와 클래시TV가 준비한 기획 컨텐츠는 바로 머플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커스의 박지현 대표님과 클래시가 머플러를 고르는 법, 그리고 매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클래시TV와 노커스의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챕터, 머플러 고르는 법입니다. 일단 머플러를 고를 때 어떤 소재를 고르는 게 좋나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코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네. 울하고 캐시미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따뜻하면서도 다양한 색감도 굉장히 아름답고 네. 터치감도 좋은 두 가지가 있죠. 네. 소재가 중요한 이제 아이템일 경우에는 네. 브랜드 로고를 보고 사기보다는 네. 내가 맸을 때 따뜻해야 되고 네. 감긴 느낌이나 아까 뭐가 길이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소재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이 소재 자체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를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머플러의 길이가 180cm의 길이가 넘어야 좀 멋지게 연출될 수 있는 길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울과 캐시미어, 그리고 길이는 180cm 이상의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머플러의 패턴인데 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페이즐리. 우리 박지현 대표님 메신 게 솔리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지라는 표현을 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솔리드 무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크 그레이나 카멜 뭐 네, 아니면 카키 이런 딱 위에 세 라인 같은 게 누구에게나 좀 잘 어울리고 어디에나 코디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심플한 그리고 좀 에센셜한 예, 그런 어떤 무늬라고 생각이 들고 크게 보면 솔리드, 페이즐리, 그리고 체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죠. 이런 것들을 고를 때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지현 대표님이 혹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캐주얼하게 좀 이제 활용하기가 좀 좋아요. 아무래도 네. 끝에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약간 테슬 느낌이라던가 두께감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드레시하게 연출하기 좋으신 것 같고 네네. 클래시가 하고 있는 이런 약간 패턴이 들어간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화려한 느낌이죠. 오히려 한국 남성분들이 네. 옷을 보통 입을 때 단색으로 무채색으로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뭔가 포인트를 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단조로운 그런 수트라던가 네. 뭐 비즈니스 캐주얼, 캐주얼에 네. 이걸로 하나만 딱 포인트만 줘도 네네. 이 매는 방법에 따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 연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꽃무늬 되게 좋아하긴 해요. 네. 남자분들도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꽃무늬가 사실은 뭐 이탈리아나 네. 이런 남성분들이 가장 이제 사랑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네. 가장 남성적인 수트에 가장 이런 약간 화려한 플라워 패턴을 연출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컬러를 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카멜 컬러라던가 이런 그레이 컬러 네. 또 이런 약간 카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남성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럭셔리한 느낌도 있고요. 네. 클래시 대표적인 컬러 네. 예. 엠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인트로 할 수가 있는 느낌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생각보다 좀 많이 찾으세요. 이제 이건 좀 이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하늘색이잖아요. 이게 네. 스카이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컬러를 겨울에 잘 활용하면은 네. 진짜 멋있어요. 이게 차가워 보이는 컬러가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겨울에 굉장히 멋있는 컬러. 제 여자친구도 이런 색깔 코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캐주얼한 느낌부터 부담 없이 좀 약간 내가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좋을 네. 것 같고. 좀 올라운드 그죠? 네. 박지성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손흥민 느낌.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네. 뭔가 네. 아 약간 나 캐시미어다라는 거를 한눈에 그쵸. 알아볼 수 있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두께가 얇다 보니까 네. 두께가 얇은 대신에 이제 면적이 넓고 길이가 긴 거를 좀 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일단 지금부터는 머플러를 매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캐주얼한 의상에 어울리는 매는 법, 그리고 두 번째는 포멀한 의상, 뭐 예를 들면 수트나 코트 같은 의상에 잘 어울리는 노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캐주얼에 어울리는 매듭법, 원스 어라운드라고 하는 네.
캐주얼에 어울리는 머플러 레드법. 두 번째는 파리쟁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멀한 의상에 어울리는 머플러 매듭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드레이프예요. 다음 노트는 이제 제가 가장 즐겨 입는 매듭법이기도 하고 네. 또 이탈리아 현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네.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 네. 포멀한 의상에 어울리는 머플러 매듭법. 마지막 세 번째는 페이크 노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커스의 박지현 대표님과 함께 머플러 고르는 방법과 네. 매듭법 어떻게 네. 하면 이제 좀 멋스럽게 웰 수 있는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든 이런 클래식 룩이든 네. 조금 더 약간은 과감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옷을 어떻게 하면 잘 입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네. 무조건 뭐 백화점이든 어디든 어떤 샵이든 거기에 있는 옷들 입어봐라. 내가 지금 당장 못 사더라도 한번 입어봐라. 좋은 옷을 많이 경험해보고 걸쳐만 봐도 좋은 옷이 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옷들을 한번 걸쳐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저희 크리스TV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나머지 요일 중에는 수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의 개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머플러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